안녕하세요. 이한비입니다. 이제부터 3개월간 김성은 비서님이 알려주신 솔루션을 바탕으로 열심히 다이어트를 할 예정입니다. 엄마 화이팅! 아이고, 엄마 화이팅! 지금 시간은 7시 30분이고요. 쌈밥. 애들이 배부르다고 남겼거든요. 난 안 먹을 거야. 남편 데워서 줄 예정입니다. 와. 탄산 먹었잖아요, 제가. 근데 이제 따뜻한 거. 규칙적으로 먹고 건강한 식단으로 생활을 하는 걸 며칠 동안 해보다 보니까 느끼는 게, 아, 진짜 그동안 너무 안 좋은 음식들을 많이 먹고 살았구나. 쉬지 않고 먹었구나. 제가 이번 기회에 생활 습관을 건강하게 바꿔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오늘은 육아 동지이자 다이어트 동지, 육동, 다동, 안비 씨를 만나러 제가 왔습니다. 과연 잘 하고 있을지, 또 스튜디오에서 봤던 모습이랑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졌을지 지금 너무 궁금하거든요. 오늘 집에 가서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비서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떡해. 아니, 근데 달라졌었죠? 안녕하세요. 저 들어가도 돼요? 네. 애기들은 없나요? 바다? 네, 바다 없어요. 바다 왜 없어? 바다 어린이집에 갔어요. 아, 진짜? 네. 내가 오늘 갑자기 기습 방문한 이유가 잘 지키고 있는지, 뭔가 간식 같은 거는 숨겨놓고 먹고 있질 않는지, 사실 또 김비서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아, 요거는 안비 씨가 드시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누구 거죠? 저희 아이들이. 아이들. 이거 뭐야? 누구 거죠? 제가 좋아하던 간식들이었는데 물려줬습니다. 아이들에게 남은 것들. 또 여기에 이렇게 견과류가 있네. 네, 저는 이제 곳곳에 이게 먹고 싶지만 문을 열었지만 참자 하고 이걸 먹는 거지. 네. 잘 참는다. 진짜 애들이 학교 끝나면 과자 한 봉씩 뜯고요. 배고파 배고파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그런 진짜 맛있는 간식들, 떡볶이라든지 핫도그라든지 빵이라든지. 아들들이라 도와주는 느낌이 아니고 아주 그냥 놀리는 느낌이어가지고. 먹어? 다이어트 내일부터인데. 너무 맛있게 먹어. 그거 먹을 때 보고만 있는 거야? 진짜 애쓰고 있다. 그거는 칭찬해줘야 돼. 왜냐면 사실 다이어트 할 때 누군가 먹고 있으면 그게 제일 힘든데. 맞아요. 집에서 계속 애들이 돌아가면서 먹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칭찬해. 완전. 완전 칭찬. 완전 칭찬. 칭찬받았다. 요거는 뭐예요? 오, 쌈채소가 맞네? 네. 제가 매 끼니마다 이제 쌈채소를 이제 먹으면서. 이건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잘하고 있다, 요새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 진짜? 네. 얼굴이 더 폈어, 진짜로. 네. 진짜 폈어요. 너무 김비서 뿌듯합니다, 지금. 네.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근데 제가 일상 영상을 보면서 좀 약간 충격을 먹었던 게, 화를 한 번도 안 냈잖아, 아이들한테. 아, 네, 네. 예전에는 그렇게 육아 스트레스가 있어.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먹는 걸로. 그치. 네. 야식 먹고 막 폭식하고.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는 것 같기도 해, 육아 스트레스. 이건 엄마들만 알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육아 스트레스가 없는 게 진짜 중요한데, 네. 그런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누군가를 오늘 불렀습니다. 정말 육아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 주시면서 안비 씨의 마음을 만져주실 분을 제가 초대했습니다. 오셨다.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안비 씨의 마음을 좀 명확히 알면 이 다이어트에도, 일상에도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안비 씨의 마음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뭐를 그려보시냐면 빗속에 서 있는 사람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그림에 대해서 좀 해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를 해요. 비가요? 굉장히 충격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네. 스트레스 분석을 다 하면은 엄청 버티고 계신 거예요. 사냥터에서 호랑이가 쫓아오는 상태? 네. 에너지가 계속 고갈되고 고갈되고 고갈되는 느낌이라서 비는 스트레스를 의미를 하고 비 속에 있는 사람이니까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대처 자원. 근데 지금 우리 가족들을 막아줄 수 있을 적절한 네, 크기의 좀 튼튼한 우산을 느낌을 그리셨죠? 네. 그래서 이게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계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소름이 쭉쭉 돋아. 네. 그래서 매우 좋은 사인이긴 한데 우산을 혼자 들고 있어요. 맞아요. 혼자 들고 있어요. 상당히 큰 우산인데 나도 생각했어요. 애까지 안 왔는데 네. 저는 딱 보자마자 어? 네. 왜 아빠는 없지? 아, 아빠 약간, 일하러. 아, 그러니까 이 그래서 네. 아빠는 안 그렸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있다. 정확하게. 네, 맞아요. 네. 일상이 그래가지고. 그래서 물론 해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지만 버거울 수도 있겠다라는 네. 생각도 들어요. 3개월간 고생한 우리. 이한비 씨를 만나볼 시간입니다. 비포 모습이 있잖아요. 네. 진짜 어떻게 달라졌을까 너무 궁금해요. 다른 사람인 줄 알았어요. 반쪽에 대셔서 반쪽. 오 대박. 오. 확실히 늦었어. 아니 일단 감량도 감량인데 네. 너무 젊어진 느낌. 그러니까. 진짜. 어려지셨어. 어려졌어. 네. 진짜. 확실히 혈색도 좀 좋아지신 예. 것 같고 건강도 좀 좋아진 것 같이 느끼시나요? 체력이 예전에는 뒷받침 되지 않으니까 늘 피곤해서 만성 피로라고 느끼는 정도로 피곤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피로감이 확실히 줄고 몸속에 있는 독소 이런 게 배출되는 느낌이 저는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건강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니 누가 아들 셋 다둥이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아니 남편분께서 좀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굉장히 초조해하시네요 또. 네. 우리 아이들도 너무나 좋아하고 우리 아이들은 또 달라진 엄마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궁금한데 먼저 우리 아버님부터 아버님 어떠세요? 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저녁 늦게만 보게 되는데 아 맞아 지금 와서는 이제 품 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와 사랑꾼. 아, 나 부끄럽잖아. 아, 나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우주가 그냥 깔깔거리고 웃고 있는데 우주는 어때요? 엄마의 달라진 모습? 좋아요. 아이 뭐 사실 좋아요면 끝난 그래, 겁니다. 그 한마디면 끝이지. 원래 네. 저렇게 표현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는? 살이 발려 안 빠질 줄 알았는데 많이 빠지고 예뻐져서 아주 아이고. 좋아요. 아, 예뻐져서 너무 좋아. 좋대. 아니 아들들이 예쁘다는 말을 했잖아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아. 그 말 듣고 싶었잖아요. 맞아요. 그 말 너무 듣고 싶었는데 처음 들었거든요, 저. 진짜?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오, 많이 드셨다. 엄마, 다리가 너무 날씬하셔. 너무 예쁘다, 진짜. 세상에. 나 진짜 닭살 돋았어, 지금. 너무 예뻐. 아니, 한비서. 아까 실패라 그러셨는데.
봤죠? 지금 가장 많이 놀라셨어요, 지금.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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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아름다우시다. 진짜 너무 예쁘시다. 오. 그때 리즈 시절 돌아갔죠? 아, 이게 네! 진짜, 이게 되는군요. 이게 진짜 예린 씨 느낌이 확 달라졌어요. 어머, 어머, 어머. 3개월 만에 진짜 다른 분이 나오셨네. 턱선봐. 너무 수고하셨어요, 예린 씨. 고생했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만 봬도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와, 정말 프로그램 제목처럼 확 줄여주신 것 같은데요? 어! 어! 말을 못 읽겠어요. 아, 진짜 이렇게 네. 환하게 웃으시는 게 좋아요. 3개월 전보다 혈색도 좋아지고 너무 건강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맞아, 건강. 아니, 지금 정말 표정부터 달라지지 않으셨어요? 네, 확실히 몸도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 기분도 상쾌하고 또 이제 무슨 일을 해도 다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또 기다리고 있죠. 과연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지. 몸무게는 얼마나 줄었을지. 아, 예. 우리 김 비서가 몸무게는 또 얼마나 줄여줬을지 야. 바로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떨릴 것 같아. 김예린 씨의 3개월 전 몸무게가 82.3kg였습니다. 다이어트 후 몸무게는 어떻게 변화됐을지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떡해. 어, 떨려. 내가 떨려. 자, 줄여주는 비서들 첫 번째 의뢰인 김예린 씨는 체중계 올라서 주세요. 야. 다리 봐. 다리. 어머, 이거 리얼이야. 실시간이야. 리얼이야? 과연? 아이고, 아이고. 리얼이야? 오! 68.9kg. 야, 68.9kg. 이전보다 약 14kg이 감량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박이야. 아니,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러네요. 네, 앞자리가 두 번 바뀌었습니다. 야. 그리고 무엇보다 네. 건강하게 다이어트한 느낌 들지 않나요? 맞아요. 이 정도 3개월에 빼면은 막 힘이 없고 혈색이 안 좋아지는데 뭐 탄력 관리까지 같이 한 것처럼 오히려 더 좋아졌어요. 와! 멋있어! 와! 어떠세요, 예린 씨는? 감량한 몸무게 만족하시나요? 이게 4년 만에 찍은 몸무게여서 진짜 너무 좋았고요. 아마 저 혼자 했으면은 절대 못했을 몸무게인데 네. 김 비서님도 잘 도와주시고 또 담당 컨설턴트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개인별 맞춤 다이어트인 만큼 김예린 씨는 어떻게 집중 관리를 받으셨는지 자세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김예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저는 너무 감량이 잘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예린님은 상담했을 때 가장 고민하시는 부위가 어디셨었죠? 복부요. 맞아요. 복부, 그다음에 팔뚝. 저희가 복부랑 팔뚝 집중해서 관리를 해드렸었잖아요. 네. 실제로 복부둘레 같은 경우엔 복부둘레가 10cm 이상 감량이 된 거랑 사이즈 변화도 확실하게 있었고 이제 팔뚝 둘레 같은 경우에도 거의 4cm 가까이 감량이 돼서 전체적인 라인 변화가 굉장히 이제 컸었고 다리는 굉장히 길고 날씬한데 상체 비만형이거든요. 네, 상체 쪽으로 많이 감량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하체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을 거고 그럼 옷 입을 때 고객님께서 라인이나 이런 만족도가 훨씬 더 크실 거예요. 네, 김예린 씨의 다이어트 결과를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 체성분 분석표를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이게 중요하거든요, 또. 아, 너무 궁금하다. 아, 이거 어떡해. 야, 이게 이제 성적표네요. 김예린 씨가 장기 사이에 낀 내장 지방이 네. 원래는 163.1제곱센티미터였는데 지금은 94.1로 69가 감소했습니다. 보이시죠? 대박이다. 보이시죠? 네. 진짜 반 정도 준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시다, 진짜. 지금 중요한 게 체지방이 12kg 가까이 빠졌는데 네.
볼격 근량은 그대로예요. 근육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육량.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데. 26.4인데 26.3 거의 똑같다. 변화가 없어요. 내가 좀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몸무게가 체지방량과 내장지방에서 많이 감량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체지방과 내장지방이 감소되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다이어트 전, 후의 눈바디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진짜? 네. 안 돼. 안 돼요. 와! 멋있어! 와! 와! 멋있어! 진짜? 눈바디 대박! 진짜 차이가 크네요. 안 돼요. 지금 보신 옷을 입고 있는 것보다 이 눈바디 보니까 확실하게 티가 나죠.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정말 많이 빠진 거예요. 진짜. 우와 대박이다. 우와. 자세도 되게 발라지신 것 같아요. 진짜 맞아. 신기하다. 그죠? 자렷을 저렇게 똑바로 하시는 분은 오랜만에 봤어요. 네, 애프터 사진에서. 근데 자신감과 자신감 없는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네, 있어, 그러니까. 진짜 보여 사진에서도. 그러니까 비포에서는 약간 자신 없어 보이는 자신 없어 느낌. 보여요. 아니 이런 쟤 왜 사진 이렇게 찍었죠? 비포 없애고 싶죠? 네. 없애자 없애자 저 우리. 다시는 안 돌아갈 겁니다.